자, 그래서 채빈이가 보자 몇 번이고 44 읽기네요. 정말 잘못 돼 있죠. 읽기는 좀 수월할 게 많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Dear Abby, 뜻은? 에비에게.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종류가 첫 문장에서 알수 있는데 글의 종류가 뭐예요? 편지죠? 네. 편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Letter 하죠. 글의 종류가 letter입니다. 됐습니까? 상담 편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어요 방금 전에? Dear Dear Abby. Abby. Okay. 그래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Okay. 그래서 읽기 연습을 위한 끊어읽기 말고 끊어읽기 통문장을 위한 끊어읽기로 바꾸고요. 뜻은? 나는 들었다. 내가 들었다. 잠깐만요. Cyworld에 대하여 오케이. 그래서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근데 그게 작년이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 기도.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싸이월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딥니까? 무엇? 무엇이죠? 그러면 네가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How are you?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그 다음에 네가 들었니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네가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What did you 그렇죠. you가 있어야죠. I가 바뀐 you. 그다음 heard about last year? 오케이. 얘 발음이 뭐라고요? Heard. 단어할 때 했습니다. here였습니다. here. 네. Okay, 그래서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싸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들었었다? I heard. 싸이월드에 대해서 About how Cyworld 언제? last year.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Interested in Interested. Rusted. Interested. Interested.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뜻은? 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됐습니까? 어? 이게 at that time이 그때야?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 네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그다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중에서 그때란 뜻이 있죠. But I wasn't interested th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interested란 대답 듣고 싶어. interested의 뜻이 뭐예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그러면 무슨 가지고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떤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그렇지. How? 자, 묻는 말은 여기에 어떻게 만드는지 답이 다 있죠. I wasn't interested. 이게 나는 관심이 없었다. 누가? 다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넌 그때는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How were you at that time? At that time.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ere에 대한 얘기. Are의 과거형이죠. 예. 그러니까 왜 were가 사용돼야 되는 거냐? 작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인데 여기에 wasn't는 여기에 I가 있으니까 wasn't는 was not의 줄임말이고 네. 여기에 was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am 또는 is. 여기서는 am의 과거형이죠. 내가 지금 관심 없으면 I am not interested인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I was not 줄여서 I wasn't interested로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be 동사로 묻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랬더니 그러나 But 난 관심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Interested.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뜻은 이제 사이월드는 너의 인생이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내 전부가 되었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now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니까 원래 있을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강조하려고 왔고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사이월드가 뭐다? 나의 인생이다. 나의 인생이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면 사이월드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너의 인생이니? 오케이. 무엇이 너의 인생이니 이제는? What?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너의 인생이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w life Now Cyworld is my life. Cyworld is my life now.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강조하려고 now Cyworld is my life 라고 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Now. 누가? Cyworld is. 다. Is. My life. Cyworld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 푹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오케이.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업데이트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오케이. 그래서 나의 사진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중에서도 두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리고 또 어떻게 물을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너는 무엇을 하니? What are you... Okay, 넌 매일 뭐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네가 한다. Do you, you do? You do.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 하다시 두죠. 그래서 이 속에 있던 두를 여기다 갖다 놔서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you do. 예, 가도 됩니다. 오늘 복습은 몇 호? 15호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안녕히 가세요. 너 매일매일 뭐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나는 업데이트 한다? I update. What? My photos. How often? 얼마나 자주? Every day. Every day. Okay. 좋고요. 계속해서. Then friend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그렇죠. Then friend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자, 여기 end로 두 문장이 한 문장 된 거고요. 네. 사실 여기는 이게 생략됐어요. 네. 아, 그래서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then은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뭐랑 어울리고? 그때. 요거? 네. 이게 어울리죠. 아. 친구가 방문했다. 친구들이 댓글을 남겼다. 나를 위해.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then, then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Friends visit. 오케이. 여기 누가 다죠? 세 가지 네. 문장의 종류 중에서 다시 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누가 다죠? 누가? 친구들이 뭐한다? 남긴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다시 두죠. 자, 그러면 나를 위해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나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니요. 나를 위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더 줄이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왜 댓글을 남기니? 친구들이 댓글 왜 남겨? 왜? 라고 물어봤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를 위해 서로 어울립니다. 네. 왜 남긴다? 날 위해 남긴다. 됐습니까? 그럼 나를 위해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Why? Do. 여기에 있던 두가 프렌드를 타넘어갔죠? 네.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day. day죠. he, she, it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속에 두 들어있죠? 네. 그래서 why do they leave no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친구들이 댓글을 왜 남기니? What do they leave not? 오케이, what은 아닌 것 같고요. they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Why do they leave not? they 아닌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댓글을 왜 남겨? Why do friends leave not? leave no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y가 생략됐다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문장은 버리고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앞문장 버리고 여기 day가 있고요. for m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Why do friends leave not? Why do friends leave not? 친구들이 댓글을 왜 남겨놓니?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them. Then 누가 다? Friend visit. Friends가 visit 하고 그리고 and and 여기 뭐 생겼다 했죠? 생겼던 말 넣어서 friend friends가 뭐 한다? Leave notes. Leave notes 한다. 왜? For me. For me. 날 위해 댓글을 남겨줍니다. 와, 이 사진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긴단 말이죠. 인스타 해요? 아니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래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Thy word. 그렇죠.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Thy word. 뜻은? 심지어 학교에서 나는 오직 생각한다.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싸이월드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은 안 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even at school이 이런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뭐라고요?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뭐한다, can only think. 누가 다 부분이죠? 네.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식. 그렇죠. 그럼 싸이 월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오직 학교에서도 무엇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없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you? 그렇지. What can you? 자, 캐디 양념치 앞으로 가서 남아 있는 거 쭉 얘기하면 되겠죠? Only think about.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까? 넌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밖에 못하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이월드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 I can think about. Only 빼먹었어. I can only think about. Sigh word. Sigh word. 그렇죠.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igh word. Okay,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pent. Spent죠.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igh word.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어제. 잠깐만요. 통문장식 끊을기로 바꾸고요. 어제 나는 썼다 5시간을 사이월드에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내가 썼다.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어? 왜? 아니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고요. 내가 썼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아. 하다시고 그다음 뭐? 두. 오케이. 두가 아니죠. 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스펜트의 원래 모습. 스펜드. 스펜드죠. 스펜드가 뭐 들어있는 형태야?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네. 이렇게 하면 does가 들어있는 형태고. 네. 스펜트는 스펜드의 무슨 형? 과거형. 과거형이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 뭐랑 뭐가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스펜드 속에 뭐 들어갔다? did. did가 들어갔죠.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합니까? 과거.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과거 형태를 써야 되겠죠. 하다시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네.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니까 원래 위치 여기가 아니고 강조하려고 여기 왔겠죠? 원래 위치는 제일 끝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사이월드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제 어디에서 다섯 시간을 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did you spend의 원래 모습? Spend 5 hours 언제? Yesterday. 그러니까 너는 어제 어디서 다섯 시간을 소비했니?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그래서 on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Yesterday. 누가 다? I spent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I spent what? 5 hours where? on Cy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well. Will. 여기도 마찬가지 I가 생략됐습니다.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끊어읽기 통문장식으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and로 두 문장 합쳐졌고요. 여기에 누가 다 있고 여기에 누가 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기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 너무 뻔하지 않나요? 앞에 오케이 여기도 누가 다 부분이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디드 디드죠. 그래서 뜻은 나는 숙제를 하지 못했다. 잠을 많이 못 잤다. 잠을 자지 못했다. 어떻게? 잘. 왜냐 뜻이 어찌 시로서 어찌 자지 못했다? 잘. 잘 자지 못했다. 그렇습니까? 나는 했었다는 뭐였더라? 내가 했었다. I did. 그렇죠. 여기다가 나 집어넣으려면 did가 만들어진 방법이 do 속에 did가 들어왔으니까 네. didn't 하고 do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난 안 했다.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그리고 and I 생략하고 I 나는 못 잤다. I didn't sleep well. Well, 어찌 못 잤다? Well 하게 자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can't stop. I can't stop. Cyworld. Cyworld. 됐습니까? 뜻은? 나는 멈출 수 없어, Cyworld를. 그렇죠, 난 Cyworld를 멈출 수가 없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무엇? 그렇죠. 무엇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식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t you stop? 그렇죠. What can't you stop? 너는 무엇을 멈추질 못하겠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됐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top. I can't stop. Cyworld. Cyworld.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의 뜻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나요? 그렇죠. 해야만 하나요. 하나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식. 양념식 그 중에서도 will도 아니고 can도 아니고 should고요. 네.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Please help me. 오케이. 여기에 있는 문장? 아. 무엇을 제가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죠? Please help me. 그렇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오, 채연이, 아니, 채빈이 아주 잘했어. Very good. 훌륭합니다. 네, 잘 이해하고 있네요. 집에 갈 수 있나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프린트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